어제 잠은 잘 잔 것 같아요. 좀 긴장해가지고 약간 걱정은 했지만 너무 걱정하다 보면 오늘 무대에 괜히 좀 못할까봐 걱정은 잠깐 해놓고 자는 것 같아요. 마마 무대가 정말 꿈에 그리던 무대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붕떠있지만 않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흥분하게 되면 노래와 템포가 또 맞지 않게 되다 보니까 좀 침착하게 무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 수 있겠어요. 어제도 마쳤는데 리허설 보고 다시 한번 봤어요. 뭔가 너무 넓을 것 같아서 오토바이에서 딱 내려서 조명이랑 폐허 안무하러까지 가는데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면허 있습니다. 멋지게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 아, 올라가도 돼요? 여기 앞에까지요? 오늘 몇 명 오는지 알아요? 한... 1만 명? 2만 명? 3만 명. 진짜 많이 커요. 큰일 났네. 지금 백스테이지에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만 봐도 너무 커가지고 무대를 꽉 채울 생각에 굉장히 기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페어 퍼포먼스를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굉장한 책임감이 있을 뿐더러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스테이지. 왜 이렇게 파이팅이 없어? 스테이지 열심히 무대를 하자! 저스틱 케이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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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DKG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리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제 고마움을 담아서 선물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도투 맥스 측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하면 아리들이 너무 좋아할지를 관해서 투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네, 러브송 폴 아리. 기소이가 먼저 해줘. 네. 네, 저는 약간 귀엽게. 네. 내 사랑은 유유 나만 보면 자꾸 떨려왕. 오, 귀엽다. 귀엽죠, 이 존경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의 러브라는 곡이 있는데 그거의 도입부가 이제 저는 딱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아. 그 부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끝입니다. 노래를 좀 Real love is time for now. We want to get whoo.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허각 선배님의 노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설한 선배님의 이제 너를 보내라는 곡이 있습니다. I'm falling in love with you. 하루 종일 아리들 생각해
네. 아우. 안녕. 달달해, 달달해. 마지막 노래 추천 좀 해주시면. 아니면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네빌라 비빌라 딱. 오, 사랑 도둑 맞으시죠? 그거 멋있지 않나? 네. 아. 오. 힘들어. 아, 제가 아까 리허설 때 목을 너무 많이 긁었더니 목이 지금 나왔거든요. baby like sunshine baby hey. 저기 밤하늘 떠 있는 별을 봐. 마치 너처럼 밝게도 빛이 나. 네. 그거 말고 이제 또 아리들이 이제 네. 서로에게 격려의 말, 응원의 말 이런 걸 또 이제 어떤 조합으로 보고 싶으면 좋을지에 관해서 투표를 했는데 정말 정말 슬프게도 네. 너무너무 슬프게도 기석이와 제가 당첨이 됐다고. 아, 너무 축하드려요. 자, 센터로 오시죠. 네, 네 이거 센터로 마주 오시죠. 보시고. 그리고 센터로 마주 보시고. 저희 정영이 형 항상 리더 역할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석이 19살이어서 너무 고생이 많고요. 이름이 류기석이어서 정말 고생이 많고요. 디케이지 막내여서 정말 고생이 많고요. 오늘 메이크업 받느라 정말 고생했고요. 일본 오느라 정말 고생했고요. 왜 이래 이런 거 잘 많이 타잖아. 우리 고생한 종영이 박수 한번 쳐드리고. 아 고생했어. 저는요? 저는 여러분 기석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상황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마보다 이게 더 어렵네요. 우리 둘만 한 게 너무 아쉬우니까 아쉽다. 멤버들이 여섯 글자로 멤버들에게 파이팅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한 번씩 해보도록 할까요? 여섯 글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 먼저 할까요? 네. 그냥? 마마 힘내보자. 오. 그래 좋아. 또 재찬이가 은근히 이거 진심이거든. 어? 잘해보자 임마. 잘해보자 임마. 아 맞네. 아니, 서로에게니까. 그치. 다들 사랑해 쪽. 네 그다음 경민이 형. 먼저 경민이 형. 네. 다 찢어부자잉. 다 찢어부자잉. 어 좋아. 좋아. 자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기석이. DKG love you. 와. 이렇게 어려운 난관도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헤쳐나갔으니까 이제 남은 마마 무대도 아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마마 무대도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이제 메인 무대만 남았어요. 네. 이제 뭔가 실감이 나네요. 마마에 왔다는 게. 내가 레드 카펫을 밟다니. 아직도 웃기지 않아요. 안녕. 디케이지. 아, 파이팅. 솔직히 긴장했습니다. 파이팅. 간다. 마마 사랑해요. 마마 우주 보자 화이팅! 화이팅! 와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진짜. 파동점 방송 시작됐어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데뷔 무대 같아요. 스테이지 갈게요. 네 누구 할게요? 감사합니다.
엄청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무대를 하고 내려왔어요. 곡이 딱 들었는데 와. 로드투 맥스를 통해서 로드투 엠카운트, 다운 로드투 킹콩, 로드투 마마의 무대까지 마치게 되었는데요. 네. 아리들의 많은 사랑 덕분에 저희가 이 무대를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 TKG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땀을 말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조준 나가겠습니다. 기억하지? 네, 춤장 추는다고 그랬어요.